세종시 신도시 중심에 위치한 어진동에 가면 초려 역사 공원이 있습니다. 조선시대 대표 학자로 꼽히는 초려 이유태 선생의 묘역을 복원하기 위해 만든 역사 공원인데요. 그만큼 세종에서는 빼놓을 수 없는 역사적 인물 중한 명인데, 이분이 남긴 200여 점 이상의 유물이 세종시 품에 안겼다고 합니다. 김우순 기자입니다. 조선시대 관혼상제에 대한 예법 의식을 담고 있는 사례홀기. 제수용품과 제사 비용을 비롯해 농사 짓는 법 등에 관한 내용이 담긴 정운. 1670년대에서 80년대 사이 조선 후기 대표 문신이자 학자로 꼽히는 초려 이유태 선생이 저술한 책으로 당시 시대상을 엿볼 수 있는 사료로서 충남 도문화재로 지정돼 있습니다. 가훈이면서 동시에 선비문화 집안에서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하는 것을 만들었는데, 딴 데는 짧게 만들었는데 초려는 책으로 한걸 만들었거든요. 그래서 누가 봐도 굉장히 거기를 주목해요. 사실은 이걸 번역해서 책자로 냈을 정도로 아주 주목하는 거고. 이를 비롯해 초려 이유태 선생과 관련된 유물 211점이 세종시 품으로 왔습니다. 소유주인 경주 이씨 문헌공파 화수회가 공주대학교 박물관에 기탁 보관해온 유물을 세종시에 기증한 겁니다. 1684년 충남 공주에서 생을 마친 이유태 선생의 묘소가 세종시 어진동 초려 역사공원 안에 있는 점 등을 이유로 기증을 결정했습니다. 어떤 정신 사상적인 문제를 우리 후인 후학들이 연구하고 익히는 데 크게 도움이 된다고 생각이 뜨기에. 세종시는 이 유물들을 시 지정문화재로 전환한 뒤 2026년 개관 예정인 시립박물관에 전시할 예정입니다. 수장고에 잘 보관을 했다가 초려 선생님 유품이다라는 별도의 관을 만들 수 있는 것도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그리고 기증해 주신 우리 경주의시 문중 여러분들의 이름도 빛날 수 있도록. 아울러 초려 선생의 업적을 기리는 학술대회를 비롯해 유물 특별 전시회 개최 등 다양한 기념 사업을 추진해 나갈 방침입니다. BTV 뉴스 김우순입니다.